뜨겁다고 하시네요. 지금 팔팔 뛰어야 되거든요. 9%니까. 어떤 탈색을 배우거나 모발을 배우면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.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 약도 변하고 모발도 변하니까 거기에 맞는 또 맞는 레시피가 있어요. 그걸 활용하시면 좋고 점점 약들도 개발이 돼서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. 끝이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.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려주기. 자, 이 상태에서 털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돌려주세요. 천천히. 덮기, 천천히. 이렇게 하시면 털이 굉장히 우리가 일반 원건보다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. 자, 배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골반이 생겨요.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. 그럼 자, 좌측에 하나, 둘, 우측에 하나, 둘, 네 개예요. 다섯, 여섯,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. 다려주기. 이제 놓고 덮개 아이롱 놓고 그 다음에 꼬리빗을 잡고 자,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여기를 펼쳐요. 얘는 돌리고 돌리면서 얘는 펼쳐주세요. 그럼 원장님 다 만났죠? 그러면 원장님 어떻게 해? 자, 수도 배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. 공간 생겼죠? 꼬리빗 저걸로 잡고 쭉 어때요? 측 파트 방향성입니다. 그대로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 컬이 시작되는 고기까지만 오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S컬이 더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면서 더 예쁘게 걸려요. 자, 네, 이거는 머만들의 비밀 공개였는데 원장님들한테 공개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9mm로 와인딩 하셨죠? 이 상태에서 위에 볼륨 한번 주시고 여기 웨이브가 시작되는 부분 있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
그냥 가볍게 돌려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기죠? 그러면 더 이렇게 세팅컬처럼 예쁘게 걸려요. 원장님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세 장을 이렇게 겹치세요. 그리고 예, 이렇게 뒷살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죠? 빼시고 네,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,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예,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.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예, 이렇게 해서 디지털 로드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다 들어갔어요. 그러면 원인 덮개를 짚어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걸음치기.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.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. 한 바퀴, 네. 두 바퀴. 됐죠?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, 예, 해주시고, 자, 다시 한번 꼭 잡으시고요. 얘를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. 한 바퀴, 두 바퀴. 됐죠? 이렇게 해서 한번 닫아주시면서, 네, 벌써 시간이 다 분조됐네요. 자,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?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요. 그냥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서 조금 빼주시면. 그냥.